안녕하세요.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미안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다. 장애인은 모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그라미 예배는 세미안 성도님들이 참여하신 이름 공모전을 통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그라미 예배는 2017년 9월 3일 첫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지체 6명과 12명의 봉사자들이 섬기는 동그라미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성수의 발렌티엘을 맡고 있는데 성수는 항상 웃음과 밝음으로 우리들에게 늘 활력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아이들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아이를 봐주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 아이들이 예배와 함께 변화되는 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동그라미 예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동그라미 예배 동참하는 것은 누구를 돕는 봉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하게 만들어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예배가 참 좋습니다. 동그라미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섬길 발론티어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유튜브에서 동그라미 세미안을 검색해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아침 6시 분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미안 서머스쿨이 세미안 교회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셔서 현장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사 및 키트 스태프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주에 홈리스 분들에게는 팀키드 아이들이 만든 가스펠 노트와 음식을, 캐럴턴 시니어 요양원에는 스낵박스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교회입니다.